환경미화원이 한밤중에 골목길을 청소하다가 740만 원이든 가방을 주웠습니다. 현금이 80만 원, 나머지는 10만 원권 자기야 수표였습니다. 돈을 보고 세어볼 생각도 안 했다는 그는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가장 큰 기대는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훌륭하게 된 것이 기쁜 것만큼 자녀에게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큰 기쁨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의 전부라거나 복의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으로도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것이 우리가 받을 복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먹고 남음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도록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홍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담대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당당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아주 멋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같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주여, 자녀에게 당당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욥기 1장 4절과 5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로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부모가 되며 부모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자녀에게 어떤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하나 늘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며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당당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녀 앞에 정직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유비의 자녀를 향해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고 올바른 교육을 행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부모가 되어 자녀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당당한 부모 되십시다.